세 개 갑시다. 이게 뭔지 모르겠죠? 여기 바라고 써있죠? 야막 이게 바겠죠? 갑니다. 이거는 방? 네, 뭔지 모르겠어요. 뜻으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쩌였죠? 쩔리 하겠죠? 쩔리. 그래서 이게 위치적으로 어디 저기 여기저기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마 여기 정도 할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나리. 나리 이렇게 하겠죠? 나리 하면은 거기 하겠죠? 거기. 근데 이제 나리 이거랑 나리 이거랑 이제 소리가 다르죠? 소리가 다르면 뜻도 달라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리 하면은 어디라는 뜻이고 나리 하면 거기란 뜻이 되겠죠? 아까 들어올 때 이게 이제 빠 했죠? 빠였고 이거는 이제 짜이 하는 건데 주어, 목적어, 동사, 장소. 한번 안에서 봅시다. 你把手机放在桌子上边. 바 먼저 볼게요. 把. 동작의 대상을 전치시킬 때 쓴다. 오, 이것도 신기한 또 문법이 왔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썼죠. 그래서 나, 마셔, 물 이런 식으로 썼죠. 나, 마셔, 물. 근데 바를 써서 이거를 나, 물, 마셔라고 쓸수 있는 거죠. 여기다 바를 써서 이렇게 이걸 써서 이러면은 우리말이랑 우리말 그 정서랑 많이 비슷해지죠. 이런 또 편리하다고 해야 되나? 편리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중국어도 말을 하는 순서가 정해진 언어라서 이렇게 쓸 때는 빠를 쓰고 목적어를 쓴다는 점이죠. 빠를 쓰고 목적어를 쓴다는 점. 우리는 이제 조사 시스템, 단어를 쓰고 그 뒤에 조사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조사를 먼저 쓴 거죠. 조사를 먼저 쓴 다음에 단어를 쓴 거죠. 하여튼 또 신기한 중국어의 신기한 문법에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我把手机放在桌子上边 해서 나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지? 목적어라고 할까요? 목적어? 아니면은 그럼 나를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고 목적어 정도로 할까요? 나 목적어 핸드폰을 팡이 보니까 놓다라는 뜻 같네요. 팡짜이 해가지고 놓다. 나는 목적어 핸드폰을 놨어요. 탁자 위에 이런 말이 되겠죠? 순서대로 하면은 써니너빠 쇼지 목적어 핸드폰을 放在, 놔라. 그쵸? 놔라. 桌子 쌍边, 탁자 위에. 아마 이것도 있다인데, 놓여 있다 할것 같아요. 놓여 있다. 在, 짜이. 근데 이게 놓다잖아. 放, 放, 놓여 있다. 放. 그쵸? 놓여 있다. 그쵸? 너의 목적어 핸드폰은 놓여 있다. 탁자 위에. 이 말이 되겠죠? 他把文件放在椅子上边. 그는 목적어 문서를 놓아놨어요. 놔뒀어요 정도로 할게요. 놓을게요. 하여튼 그런 이렇게 놓고 두는 거죠. 놓고 두는 거. 그래서 의자 위에 이 말이 되겠죠? 이제 중국어의 신기한 문법이죠. 이거는 목적어를 앞으로 먼저 가져오는 거. 그러면 말이 나 마셔 물 이게 나물 마셔라는 순서로 쓸수 있다는 거죠. 대신 여기다가 바라고 써주는 거. 我把水喝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목적을 앞으로 데려올 때 쓴다. 老板把合同放在电脑上边。我把合同한 거죠? 放在桌子上边. 老板把合同放在电脑上边. 电脑上边. 그 중간에 잘안 들리는데? 老板把合同放在电脑上边. 老板把合同在电脑上边. 한번 해볼게요. 老板把合同 뭐라고? 잠깐만. 老板把合同放在电脑上边. 放在한 거겠죠? 放在电脑上边. 老板把合同放在电脑上边.
老板把合同放在你的箱里。 발음이 거의 흘러가죠? 라오바마가도 放在, 자이도 이게, 자이가 되게 약하네요. 되게 약해요. 放在电脑箱边。老板把合同放在电脑箱边。 사장님은 목적어 계약서를 좀 말이 알아요. 순서 이상한 거 아는데. 순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장님은 목적어 계약서를 놔뒀어요. 컴퓨터 위에. 老板把合同放在电脑上边。 他把他的名片放在这里。 他把他的名片放在这里。 그녀는 목적어 그녀의 명함을 놔요 여기에. 말이다. 我把笔放在电脑旁边。我把笔放在电脑旁边。 나 목적어 펜을 놔요, 컴퓨터 옆에. 놓다, 두다, 방치하다에서도 쓸것 같고. 그쵸? 我把文件放在那里。나 목적어 문서를 놔요, 거기에. 근데 이거 과거형으로 쓸수 있는 건가? 과거형이라기보다. 러하고 쓸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客户把合同放在这里。 이분이 말씀을 약간 커후바밖에 못해. 客户把合同放在这里。 커후바 커후바 허통 팡자이 나리. 이 말한 거죠? 고객님이 목적어 계약서를 놔요, 거기에다가. 아, 쩔리구나. 쩔리라고 했네, 쩔리. 쩔리. 这里, 나리. 那里. 아니, 나리.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나리랑, 나리.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죠? 나리. 客户把合同放在这里。 방금 틀린 거죠? 客户把合同 放在, 나리? 客户把合同放在这里。 아, 짜리. 짜리. 客户把合同放在这里。 자기가 거의 안 들려, 이게 지금. 客户把合同放在那,放在这里. 혀가 안 닿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혀가 닿지를 않고 그냥,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客户把合同放在这里. 이런 느낌. 거기에 놓다, 放在那里。我把文件放在那里。 나 목적어 문서를 놓아요, 거기에. 我把文件放在那里。 다시. 我把文件放在那里。我把文件放在那里。 那里，我把文件放在那里。我把文件放在那里。我把文件放在那里。 들어갔다. 他把桌子放在椅子前边。 그는 목적어 탁자를 놓아요, 의자 앞에. 이 말이죠. 他把桌子 放在椅子前边. 他把桌子放在椅子前边. 老板把手机放在这里。 요 말이죠? 老板把手机放在这里。 老板把手机放在这里。 这里。 他把笔放在那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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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把笔放在那里。他把笔放在那里。你把电脑放在桌子上边。 너는 목적 컴퓨터를 둔다, 탁자 위에. 你把电脑放在桌子上边。你把电脑放在桌子上边。我把文件放在合同箱边。我把文件
我把文件放在合同上边。我把文件在放一半的这里。我把文件放在合同上边。我把文件放在合同上边。和네합친합친다합할합자죠근데이제감다담을다덮다이게같이뜻이되는이유가이제뭔가를이렇게덮었을때뭔가이렇게덮었을때둘이합쳐진것같이보이잖아요 둘이합쳐진것처럼보이잖아덮었을때그래서이게뜻이확장이이제되는거예요뜻의확장你把手机放在电脑前边你把手机放在电脑前边이렇게되겠죠你把手机放在电脑前边他把手机放在这里他把手机放在这里그는목적어핸드폰을놓아요여기에이말입니다他把手机放在这里他把手机放在这里他把手机放在这里那你可以说客户把合同放在电脑下边客户把合同放在电脑下边客户把合同放在电脑下边계속